지난 주말 카카오톡이 오지 않아 놀라신 분들 많으시죠? 어? 카카오톡으로 연락하는 사람이 없어. 그걸 몰랐다고요? 안녕하세요. 비트입니다. 카카오의 메인 서버가 위치한 판교 SKCNC 데이터 센터에 불이 나면서 모든 카카오 서비스가 일시에 멈췄었죠. 여전히 일부 카카오 서비스는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이 사고의 1차적인 원인에 대해 카카오의 부실한 사고 예방 그리고 대응책을 꼽고 있죠. 메인 서버와 백업 서버를 물리적으로 한 데이터 센터 안에 뒀다는 점. 그래서 그 데이터 센터 전체에 문제가 생겼을 때 물리적으로 다른 곳에 위치한 백업 데이터 센터를 연동시켜 서비스 연속성을 보장하지 못했다는 점.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이 카카오가 잘못이죠. 근데 이건 이미 너무 많이 나온 이야기고 정작 이 사건으로 인해 IT 업계에서 계속 말이 나오고 있는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 발표를 종합하면 이번 SKCNC 데이터센터 빌딩 화재는 데이터 장비가 있는 지상층이 아닌 지하 3층에 위치한 전기실에서 서버의 메인 전력에 이상이 생길 때를 대비하여 구비해놓는 보조 전력인 리튬 이온 계열의 배터리에 불꽃이 튀면서 시작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리튬 이온 배터리는 휴대폰, 태블릿, 노트북, 보조 배터리, 전기 자전거, 자동차 등등 거의 모든 IT 제품에서 사용할 만큼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배터리의 소재입니다. 그럼 이게 왜 난리냐? 오래전에 쓰이던 이 백업용 배터리에는 대부분 납축전지를 사용했어요. 가솔린 자동차 같은 거 보면 자동차용 배터리라 해갖고 엄청나게 크고 무식하게 생긴 배터리 있잖아요. 그게 바로 납축전지인데요. 이게 아무래도 오래전에 발명된 형태의 전지다 보니 크고 작은 한계점들이 있어 대략 한 10년 전부터 이것들 대부분 리튬 이온 소재 배터리로 교체하는 작업이 이어졌던 겁니다. 리튬 이온 배터리는 납축전지에 비해 수명이 두세 배는 긴데다 같은 크기여도 에너지 밀도가 크게 높아 공간 효율에 훨씬 유리한 측면이 많았거든요. SKCNC 데이터 센터 빌딩 지하에도 비상 상황을 대비해 리튬 이온 계열 백업 배터리가 존재했지만 이 리튬 이온 계열 배터리에는 정말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화재에 매우 취약하다는 점이죠. 물론 지금의 시점에서 이 발화의 원인이 이 배터리 자체의 결함 때문인지 혹은 SKCNC 측의 관리 소홀 때문인지를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적어도 이번 화재에서 이 리튬 이온 배터리가 진압에 상당히 애를 먹인 건 분명히 보입니다. 자, 이게 리튬 이온 배터리를 사용한 또 다른 화재 현장인데 일단 불이 붙자마자 거의 폭발하듯 냉열이 타오른 거 보이시나요? 흔히 연소의 3요소를 탈것, 산소, 전환으로 구분하는데 리튬 이온 배터리는 일단 스파크가 튀어 타기 시작하면 이 3요소가 자연적으로 공급이 되기 때문에 이 불을 끄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리튬 이온 배터리는 수조 같은 곳에다가 담궈야지 불을 끌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아주 대량의 물을 몇 시간 쏟아 부어야지 불을 끌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번에 불이 난 SKCNC 데이터 센터에서 두께가 무려 1.2m나 되는 데이터 렉에 불이 붙는 바람에 소방 당국은 유압프레스를 사용해 렉을 강제로 벌려가며 물을 퍼부었을 정도로 진화에 애를 먹었다고 하죠. 리튬 이온 배터리 화재의 경우 공기 중에 산소가 1% 정도만 돼도 발화가 지속되는 데다 다닥다닥 붙은 배터리 셀이 연쇄적으로 고열을 내는 열 폭주 현상이 발생해 겉으로 보기엔 불이 꺼진 것처럼 보여도 산소가 공급될 경우 재발화가 반복되는 현상이 지속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겉으로 보기엔 화재의 규모가 커 보이지 않아도 전소된 배터리를 양으로 계산할 경우 언론 보도에 따르면 1에서 2 메가와트시 규모, 그러니까 노트북 배터리로 환산시 무려 4만여 대에 해당하는 엄청난 용량이 한꺼번에 타들어간 대형 화재였다고 합니다. 이번 화재 진압에 8시간이나 걸린 것도 바로 이유죠. 특히 SKCNC 측의 해명에 따르면 이때 전자장비와 연결된 설비에 물을 뿌리다 보면 누전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소방당국과 협의하에 데이터센터 전체 전원을 내려버렸고 이로 인해 카카오 서버가 닫혀버린 전무후무한 사건이 일어나게 됐다고 합니다. 다만 여기서 불이 난 배터리 시설만을 부분 차단하지 않고 데이터센터 전체 전력을 차단한 경우에 대해선 지금도 논란이 있습니다. 이쯤에서 서버실에 대해 좀 아시는 분들이라면 아니 서버실에는 할로겐 가스나 CO2 가스가 있어 초기 화재를 충분히 진압할 수 있는 건 아니냐 고 말씀하실 분들도 있을 텐데 이게 또 상황을 들어보니까 쉬운 게 아니었더라고요. 불이 났을 때 해눈가스가 그 배터리 위를 덮쳐줘야지 불이 꺼지잖아요. 근데 이제 배터리실이 우리 벌집 모양으로 이렇게 셀이서 그 안에 하나씩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헬륨가스가 그 안에 못 비집고 들어가는 거예요. 배터리가 꺼질 만큼. 이는 이번 화재의 주 원인이 된 배터리가 전기실 내 렉 안에 수납된 형태이기에 진압가스가 정확히 발화점을 직격하지 못했던 것으로 추측되는데요. 설사 소화가스가 배터리를 직격했다 치더라도 앞서 설명한 리튬 이온 계열 배터리 특유의 열 폭주 현상을 막을 수 없기에 완전
이런 진화는 어떻게든 어려웠으리라 보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약제가 한 6분 정도 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소화를 하지 못하고 계속 화재가 극렬히 타다 보니까 냉각 소화밖에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 물을 뿌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현재의 기술 수준에서 리튬이온 계열의 배터리 화재를 오직 가스 소화 장치만으로 초기에 제대로 진압하기란 매우 어렵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현재 소방청에서는 이런 데이터 센터와 같은 전기 저장 시설에 대용량 스프링클러 설비를 갖춰 화재 시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실상 물에 담글 수 있도록 많은 양의 물을 뿌리도록 하는 안전 기준을 마련해 놓았지만 이 규정은 올해 2월에 시행돼 불이 난 SK 판교 데이터 센터를 비롯한 전국 156곳의 데이터 센터 그 어느 곳도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죠. 물론 적용 대상에 맞다 하더라도 대용량의 물을 퍼붓는 장비를 온갖 전자장치가 가득한 데이터 센터에 설치하는 건 또 그 나름대로 고민이 있겠지만 여튼 결국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데이터 센터 특히 리튬이온 방식의 배터리를 백업용 배터리로 사용하는 데이터 센터에서 제대로 된 화재 대응 시스템을 준비하고 또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배터리가 있다고 하면 완전히 방어 구획을 하고 한쪽에서 그 화재가 발생했을 때 다른 쪽에는 피해가 없도록 그런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데이터 센터의 경우 물에 취약한 전자장비를 다수 다루고 있기 때문에 백업용 배터리가 포함된 전기실과 데이터 저장 시설을 구분하고 백업용 배터리 개별로 전원을 차단하거나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장비와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SKCNC 데이터 센터에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소방대원분들께서 엄청나게 위험한 일을 완수하셨다는 이야기도 빼먹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에선 엄청난 종류의 양의 유독성 가스가 다량 발생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 엄청난 규모의 화재를 진압해주신 소방대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동시에 많은 분들이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보고 여전히 그 피해 복구를 위해 힘쓰고 있는 만큼 하루빨리 사태가 회복되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 대책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끝.